네, 안녕하세요. 칼 모술 구하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사진과 우도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총 세 가지입니다. 가로 그립, 그리고 세로 그립, 그리고 넥스트랩 감는 법까지 세 가지 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로 그립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찍는 방법입니다. 왼쪽 손으로는 무게를 지탱해주고 오른쪽 손으로는 흔들림 방지를 시켜주면서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붙여서 뷰파인더로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세로 그립인데요. 세로 그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딱 붙여서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유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을 위쪽으로 올려서 유동적으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는 취향껏 그리고 상황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넥스트랩 감는 법인데요. 넥스트랩은 원래 목에 감는 용도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디와 렌즈가 무거운 경우에는 목에 감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손에 감고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넥스트랩을 감는데요. 넥스트랩 감는 이유는 카메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평 잡는 꿀팁과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